안녕하세요. 하비스락 처치의 임재승 목사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0년 어느 새벽 한날 제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청량산 정산에 올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송도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제 마음에서부터 저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재정적으로나 성도님 숫자적으로나 참 작은 교회였던 저희가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30여 평 정도 되는 상가를 기적적으로 임차하게 되어서 2년 반에서 3년 정도의 시간, 코로나의 시간을 돌파하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교회로서 세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이름으로 개척하여서 개척 5주년을 지나가는 이 시즌 가운데에 많은 리더분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이름을 변경하고 새로운 처소로 확장하여 나가라는 예언적인 선포와 기도들을 받게 됩니다. 이에 교회 이름을 하비스트락 처치로 변경하게 되고 비좁아진 예배 처소의 확장과 또 어린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전략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공간의 필요성들로 인하여서 송도 땅에서 또 다른 합당한 예배 처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합당한 처소를 찾던 중 현재 저희 교회가 위치한 동일한 상권 안에 위치한 가까운 빌딩에 아주 좋은 임대 조건으로 저희가 한 계층을 전부 교회로 사용할 수 있는 약 113평의 공간을 저희가 최근에 주님의 은혜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하비스트락은 이 새로운 처소 안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제 인천 송도 땅을 추수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노방 전도를 계획하고 있고 또한 이 주변에 있는 대학 캠퍼스들로 나아가 많은 다음 세대들의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처음부터 품었던 비전,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세우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더욱 단단히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기도와 예배 모임이 열릴 것이고 또한 지금 현재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연합 예배 등 어린이 세대와 부모 세대 그리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 가운데에 이 공간이 놀랍게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꿈을 품고 가는 저희 하비스트락 처치를 위하여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가 그 공간을 인테리어 해나가고 꾸며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전에 영업했었던 그 영업장의 모든 부분을 철거한 이후에 저희가 인테리어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저희 교회로서는 재정적 후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과 부르심에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고 또한 인천 송도 땅 가운데에 부흥이 오는 것 가운데에 믿음으로 후원해주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저희 하비스트락 처치 건축 헌금 계좌 가운데에 함께 후원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하비스트락 처치가 새로운 공간 안에서 이 인천 송도 땅의 부흥을 감당하고 대학 캠퍼스의 부흥을 가져오며 이 송도 땅의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